안녕하십니까. 송서울TV입니다. 오늘은 11월 오픈한 이편한 세상 초지역 센터폴에 초역세권 브랜드타운 새로운 안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징은 청약 조정 대상 제외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1순위 청약 가능하고 유주택자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가 당첨자 발표일 이후 이제 6개월 이후에 가능하고 이제 가점제 40주 천제 60% 재당첨 여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한데 다만 17년 10월 28일 이후 민원주택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반드시 추첨제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번주택에 주차가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 유료주차장,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얘기고요. 요게 이제 첫 화면입니다. 여기 초지역이 나와 있고, 특이점이 KTX 초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한번 이따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림이 참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나와 있고, 주택전시관이 2019년 11월 29일 오픈했고, 위치가 이제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848번지, 이렇게 대지면 여기 53,595 제곱미터 해서 지하 2층에서 35층까지 1,457 중에 일반 분양이 425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분양이 425세대 조감도고요. 단지 조감도가 참 이쁘게 외형이 굉장히 이쁘게 세련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입이 49제곱미터가 일반이 147, 59가 278세대. 84가 일반 분양이 없습니다. TD84가 일반 분양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49, 59제곱미터만 일반 분양이 가능한 게 특징이네요. 네, 11월 29일 오픈해서 12월 3일 특별공급, 12월 4일 1순위, 그리고 12월 26일부터 계약 마감일이군요. 23일부터 계약 시작이고요. 평형별 아까 보셨지만 49, 59제곱미터. 이제 59제곱미터가 이제 보통 25평으로 부르죠. 3억 3,400부터 3억 6,300. 제가 안산은 잘 모르겠지만, 결코 만만한 금액은 아니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59제곱미터가 3억 3,400부터 3억 6천, 3억 6,300, 3억 6천 30만 원이네요. 중요한 게 안산 유일에 왜 이렇게 좀 약간 싸지 않다고 느끼는 금액인데 안산 유일에 5개의 노선이 지나는 초역세권의 교통 프리미엄 기존 4호선, 서해선, 수인선, KTX, 신안산선 이렇게 이제 5개 펜타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호선, 서해안, 수인선, KTX, 신안산선. 신안산선은 제가 알기로 2015년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의도 1단계가 여의도, 2단계는 서울역까지인데 서울역까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신도시의 버금가는 프리미엄 브랜드타운을 강조하고 있고요. 남향, 남동향, 주로 남동향 배치가 많아 보입니다. 이거는 아까 뭐 보셨고요. 펜타역세권도 아까 보신 내용이고요. 신도시 이런 것도 아까 보셨고. 여기 이제 빈 호실이 일반 공급이 가능한 호실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편 세상 초지역 산트럴포레의 현장이 표시되어 있고, 4호선,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 5개 노선이 지나간다고 는 하는데 여기 지도상에 인천발 KTX 신안산선 서해선 아무튼 5개역이 지나간다고 하네요. 대단한데요. 왕십리역도 아니고 아무튼 아까 본 내용이죠. 특이점은 이제 시스템 단지 내에 주차 유도 시스템인데 요즘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앞으로는 이제 다 들어가나 봐요. 이렇게 보면은 초지역에서 초지역까지 739m. 초지역 초입에서 739m니까 조금 먼 데서는 한 800m가 조금 넘을 것으로 보여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도보로는 그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금 빠른 분들은 이번에는 초등학교까지 안산 원곡초등학교까지 458m. 조금 이제 단지가 번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리겠네요. 우선 가까운 데서 재보니까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원곡중학교까지 776m. 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가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안산시 초지역, 이평사산 초지역 센트럴포의 아파트 21년 9월 이제 준공 예정인데요. 이제 12월이 이제 시작인데 아직까지 따끈따끈한 현장들이 지금 이번 달에도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 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투자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부담권 전매 가능 여부라든가 기타 본인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 현장을 비교 분석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송설TV였습니다.